자, 연속해서 224페이지를 보세요. 중개보수 계산에서 이제 법정 범위가 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4쪽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잠깐 복습해 봐요.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거래 금액에다가 거래 계약이 이루어져야지만 거래 금액이 나오잖아요. 매매면은 매매 금액, 임대차면 임대차 금액, 교환이면 교환 금액. 거래 금액에다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법정 요율. 이게 바로 2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개보수의 범위가 되는 거죠.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복습해 봐요. 거래 금액은 여러 가지 거래로 나눠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매매라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매매 금액이 바로 거래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매매 중에서도 분양권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은 이때 중개보수 계산 시 거래 금액은 분양권자가 분양회사에다가 이미 기자라는 건 이미 기자 이미 납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요 합한 금액을 보수 계산 시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금액이 10억 원이고 20원이고 중요하지 않고 분양권자가 분양회사에다 지금까지 낸돈 플러스 프리미엄 요거예요. 또한 매매를 포함해서 플러스 매매 계약을 포함해서 다른 계약을 추가로 두 가지를 중개했는데 둘로 나눠보셔야 돼요.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에 매매 계약과 다른 계약을 중개했다면 이때는 매매에 대한 보수, 즉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 요거 매매 금액, 요거 하나만 중개보수 계산 시 거래 금액을 적용한다 했었죠. 근데 매매 계약과 다른 계약 두 가지를 중개했지만 요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즉 아무리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 계약을 중개했는데 두 가지 계약에 대한 당사자가 다르다면 이런 게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을 적용해서 보수도 받고 플러스 다른 계약에 대한 금액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보수받고 두 가지 계약이 된 보수를 받는 거죠. 만일 교환을 중개했다면 교환 대상물 중큰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적용하여 보수 계산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 즉 월차임 곱하기 100. 요게 바로 중개 보수 계산할 시 거래 금액인데 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만일 if 5천만 원이 안 된다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이때는 다시 거래 금액을 뽑으라 했죠. 보증금 더하기, 가려고 월세, 즉, 월세를 월차임이라고 해요. 곱하기 70. 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바로 거래 금액이 된다. 이렇게 했었죠.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법정 요율을 공부하는 거예요. 법정 요율, 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수 요율을 둘로 규정해 놨어요. 개공이 중개한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둘로 나눠서요. 즉, 법정 범위는 주택을 중개했느냐. 두 번째는 주택 외의 물건을 중개했느냐. 이걸로 둘로 나눠놨어요. 주택이라는 물건을 중개했다면은 그 주택 밑에 토지가 있는데 주택 밑에 깔린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라고 불러요. 주택만 거래할 수도 있지만 주택 밑에 있는 땅까지 같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요 같은 주택 및 부속 토지를 중개했을 때그 법에 규정되는 요율은 몇 퍼센트냐? 이는 법에 봤더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공의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니까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다 달라요, 달라. 그럼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각 특광도별로 달리 정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령을 봤더니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 조례는 뭐라 하냐면
개공이 주택에 대한 중개를 했는데 중개한 내용이 소유권에 대한 중개냐, 소유권 외에 대한 중개냐 이렇게 둘러나세요. 소유권에 관련된 중개라는 것은 매매 중개와 교환 중개를 말하는 거죠.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하고,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면 교환 당사자는 각각 상대방의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매매와 교환을 중개했을 때 이때 중개 보수율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한다 해놨어요. 1,000분의 9라는 것은 거래 금액의 0.9%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를 중개했어요. 예를 들면은 임대차 거래를 중개했거나 전세 계약을 중개했거나 저당권 계약을 이것이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를 중개했을 때는 보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지만 그중 일방으로부터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한다. 1,000분의 8이라는 것은 거래 금액의 0.8%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같이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매매 교환을 중개했을 때그 보수는 매도인 매수인 교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그중에서 일방으로부터 받을 때 적용할 때는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임대차 등은 쌍방으로부터 받지만 일방으로부터 받아서 계산할 때는 0.8% 범위 내에서 받고, 요렇게 받아야 된다는 그요 한도만 딱 적어놨어요. 요 범위 안에서 받으라. 요 범위 하니까 요 밑에서 요걸 포함해서 이 밑에서 범위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로 받았으면 0.9%, 최대로 받았으면 0.8%라는 건데, 요 범위 안에서 개공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조례로 정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중개 사무소가 있는 특광도 조례에서는 만약 서울특별시라면 서울특별시 조례는 요 범위 안에서 정해져 있고, 경기도 조례도 요 범위 안에서 정해져 있다 이거죠. 요 범위 안에서 각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때 시도란 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고양시 뭐 덕양구에 있다 하더라도 고양시 덕양구 이런 거는 조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라면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이거예요. 특광시 광역시 도. 그래서 시도란 특광도를 말한다는 걸꼭 알아두시죠. 제주도면 제주도 조례.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택을 중개했을 때몇 퍼센트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개공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봐야만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시도 조례를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각 시도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어느 특광도 조례에 따르면 요율은 몇 퍼센트라고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죠. 다 달라요, 한국에. 많은 사람이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했을 때 전국 어디 있는 개공인 건다 똑같은 요율이 적용되는 줄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달라. 특히 개공의 사무소가 있는 시도와 주택이라고 하는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사무소 시도 조례가 적용되는 것이지 주택이 있는 시도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도와 분사무소가 있는 시도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데 분사무소를 법개공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뒀다.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했으면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조례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분사무소도 사무소이기 때문이죠. 항상 시험 나와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와 주택 시도가 서로 다를 때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라 받아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주택 다음에 외자가 들어갔냐, 외자가 들어가지 않냐를 꼭 찾으셔야 돼요. 주택 외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공인중개사업법령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놨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주택 외의 물건은 시도 조례라는 것 자체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외의 물건은 전국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택은 전국이 다 동일하다 다르다. 전국이 다르다라는데 주택 외에는 전국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대로 받으라 이게. 국토교통부령을 봤더니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주택 외의 물건 중에서도 둘로 나눠서요. 주택 외니까 주택 및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이 전부 다 주택 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피스텔도 주택 외의 물건이죠. 주거용으로 쓰건 업무용으로 쓰건 오피스텔은 여러분 부동산 관련 공법 김동영 선생님 법에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부 다가 업무시설이에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면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령 주택으로 쓴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이에요.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주택 외가 되는 거죠. 오피스텔, 상가, 공장,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즉 임야, 농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 전부 다가 주택 외가 되는 거죠. 이런 물건은 몇 퍼센트 받았습니까? 했더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대. 국토교통부령을 정을 국토교통부령을 봤더니 이 주택 외의 물건 중에서도 오피스텔 그리고 그 외 기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오피스텔 중에서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한 25평짜리라는 거죠. 85제곱미터 이하면서 and 그 오피스텔의 상수도와 하수도가 다 갖춰져 있어요. 먹는 물 또는 밑에 빼는 물 다 갖춰져 있고 and 전용 입식 부엌이 설치됐어요. 입식 부엌. 그리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도 갖춰 있어요. 수세식 화장실이니까 재래식 화장실은 아니에요. 수세식 화장실 갖춰 있고 그 다음에 목욕시설도 갖춰 있어요. 이와 같이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수도 하수도가 다 갖춰져 있고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는 경우냐 아니냐 그 외 나머지 이렇게 둘러나야 되게요. 그럼 요거 같은 걸 다 갖춰져 있는 경우에 보수율은 몇 퍼센트 받냐 했더니 이거는 중개한 내용이 매매와 교환을 중개했느냐 그 외 그 외를 중개했느냐 그 외라는 것은 임대차 전세권 저당권 등이 되겠죠. 매매 교환을 중개했을 때 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이때 요율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 범위 안에서 개공과 의뢰인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됐어요. 협의가 안 되면 요걸 받습니다. 요와 같은 오피스텔로서 면적이 85제곱미터이면서 이런 걸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중개 내용이 예를 들면은 임대차를 중개했다. 전세권을 중개했다. 저당권을 중개했다. 기타 등등인 경우에는 그 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일방으로부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4, 즉 0.4%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주택 외 중에서도 요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기타에 해당돼요. 즉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이거나 또는 오피스텔인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상수도 하수도 이게 갖춰져 있지 않았거나 또는 이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부엌이 없거나 또는 부엌이 있다 하더라도 화장실이 없거나 여기까지 다 있다 하더라도 목욕시설이 없거나 이런 경우 상가이거나 공장이거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거나 임목이거나 공장재단이거나 광업재단이라면 이런 경우는 전부 다가 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일방으로부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즉 0.9% 범위 내에서 개공과 의뢰인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반대해요. 이게 바로 법정요일이에요. 이 법정 요일 체계를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 돼요. 아무리 건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틀이 벗어나지 않게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틀을 외우지 못하면은 맨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몇 퍼센트 받아야 됩니까? 법정률을 곱해서 받으세요. 그럼 법정률이 뭡니까? 했더니 주택 및 부속 토지를 중개했느냐? 주택 외의 물건을 중개했느냐? 법정률이 다르다. 주택을 중개했을 때는 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어떻게 받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으십시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어딘데요? 매매 교환인 경우는 0.9% 범위 내에서,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는 0.8% 범위 내에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으세요. 그럼 전국이 다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소가 있는 시도와 주택이 있는 시도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으세요. 그럼 몇 퍼센트 받는지 이거 왜 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조건이 주어집니다. 주택 외의 물건을 중개했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대로 받으세요. 국토교통부령에 정한 대로는, 그럼 조례는 없습니까? 예,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이 다 똑같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된 범위가 뭔데요? 했더니 오피스텔인데, 중개한 물건이 오피스텔인데 85제곱미터이고 상하 수도시설 다 갖춰 있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면은 매매와 교환을 중개했을 때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지만 일방으로부터 적용할 때는 1.5분의 5, 즉0.5% 범위 안에서 협의 결정.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 전세권, 저당권 등을 중개했을 때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 즉 0.4%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가 전국이 다 똑같은데 1,000분의 4, 9, 즉0.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하세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이런 틀을 정확하게 박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226쪽을 보면은요, 반가로 3번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 건물. 와, 이것도 무슨 말이냐? 이 물건이 건물인데, 만일 건물인데 일부는 주거용으로도 사용되고 일부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복합 건물이에요. 그래서 3번 복합 건물을 중개했다면 보수는 몇 퍼센트 받습니까? 이거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을 포함하여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이는 주택을 중개한 것으로 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습니다. 근데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안 돼요. 미만이에요. 이럴 때는 주택 외에 물건을 중개한 것으로 보는데 그중에서도 오피스텔이 아니니까 기타에 해당되어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해서 받으세요. 이렇게 적용한다 이거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복합 건물하면 여러분들이 주거용과 상업용이 같이 쓰는 주상 복합 건물을 줄인 말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도 해당되겠죠. 동네에 가면은 단독 주택 단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가구 건물이 있습니다. 다가구 건물이 있어요. 다가구 건물이라는 것은 각 호마다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거죠. 이걸 통째로 A가 갖고 있어요. 이거를 우린 근린 상가라고도 하고 근린 주택이라고도 하죠. 근린 상가와 근린 주택의 차이점은 상가로 사용되는 게더 많은 건 근린 상가.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더 많은 것은 근린 상가. 이렇게 표현하죠. 공법에서. A가 갖고 있는데 1층은 이건 슈퍼로 쓰고 있어요. 슈퍼. 편의점. 2층은 학원으로 쓰고 있어요. 보습학원. 3층만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주거용으로. 이걸 통째로 B에게 매매하도록 개공이 중개되면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불과 3층 하나밖에 없죠. 그럼 2분의 1 미만이죠. 이거는 주택 외의 물건 중에서도 기타에 해당되어 0.9% 거래 금액의 0.9% 범위에서 협의 결정한다 이거죠. 근데 만일 이 중에서 요거 슈퍼, 요거 하나만 A가 B에게 임대차하도록 중개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슈퍼, 요거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죠? 이거는 주택을 중개한 게 아니라, 요것도 그렇지. 주택 외의 물건을 중개한 것으로 봐서
임대차에 대한 중개, 요 1층 슈퍼 하나만 중개했으면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잖아요. 주택 면적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0.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3층짜리 요거 하나만, 주거용 요거 3층 하나만 임대차 중개했다 하면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잖아요. 이거는 주택을 중개한 것으로 봐서 이 개공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조례에서 적용되는 반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개공은 법정 범위 내에서 받는데 거래 금액에다 법정 요로 곱하면 산출액이 나오고 산출액을 거래 당사로 각각 받는 거예요. 아까 227페이지 실비가 나와 있는데 실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 보수 후에 실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한번 이거 중개 보수는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여러분 거가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28페이지 단원 종합 문제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228쪽입니다. 개공갑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갑이 의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 중개한 경우 비교했을 때 개공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의 차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작년 27에 나왔던 문제인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 포인트는 두 가지 계약에 대해서 보수의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케이스는 개공갑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 중개한 경우 해봤어요. 일반 주택을 주택인데 6천만 원에 매매 중개했대요. 그러면 거래 금액은 6천만 원이요. 곱하기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이니까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전부 다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조건을 주어서 봤더니 그 밑에 박스에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해놓고 매매,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0.5%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면 0.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금액 6천만 원 곱하기 0.5 하면 5, 6, 얼마 나와요? 30만 원. 그래서 매매 중개 보수는 30만 원이 된다 이거죠. 30만 원. 자, 그런데 이같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 중개한 경우와 개공갑이 그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한 경우에 보수는 얼마인지 또 뽑아봐요.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30만 원이에요. 자, 이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1,500만 원, 그 다음에 월세가 30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월세 30만 원. 그럼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을 일단 해봐요. 그럼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에다 보증금 1,500만 원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4,500만 원. 근데 월세가 있는 임대차인 경우 월세 곱하기 100, 거기다 보증금을 더하는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네. 5천만 원 미만이면 이 금액이 중개보수 계산할 때 거래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시 계산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증금 1,500만 원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70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30만 원 곱하기 70 하면 3, 7, 21, 2100만 원. 2100만 원에다가 보증금 1500만 원을 더하면 거래 금액은 3600만 원이 임대차 중개에 대한 보수 계산 시 거래 금액이 된다 이거예요. 요거를 적용한다 이거죠. 거기다 요율을 곱하는 거죠. 요율을 곱하는데 주택이니까 개공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조례를 봤더니 박스에 임대차인 경우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은 0.5%다.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4%다. 근데 거래 금액이 3,6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죠. 그럼 요율은 0.5%라고 조졌으니까 0.5%를 곱해보는 거예요. 0.5%. 그러면 3, 5, 15, 15만 원에다가 5, 6, 30. 그럼 얼마가 나요? 18만 원이 나오죠. 18만 원. 그래서 임대차 중개에 대한 보수는 18만 원이고 매매 보수는 3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문제 포인트는 개공갑이 을에게서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의 최고 한도의 차이는 해놨어요. 차이. 그러면 매매 보수와 임대차 보수의 차이는 얼마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30만 원에서 18만 원 빼면 얼마가 차이가 나요? 12만 원. 12만 원이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정답은 1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산 문제 하나 풀어봤고, 이제 교재는 232쪽으로 넘어가서 교육, 보측, 협회 요거를 설명드릴 겁니다. 교육, 보측, 협회 232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6장 교육, 보측, 협회. 사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교육에서 한 문제 나오고, 교육에서 한 문제, 보측에서 두 문제, 협회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나오고 내용은 쉬워요. 그래서 특별히 교육보측협회는 판서하지 않고 그냥 책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233쪽으로 바로 넘어가면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교육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필수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교육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필수교육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고, 한 장 넘어가서 교재 234쪽 양가로 2번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34쪽 중간에 양가로 3번 연수교육. 요 세 가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그 중에서도 233쪽 양가로 1번 실무교육. 실제 중개 업무할 때 반드시 꼭 알아둬야 될 실무교육이 있죠. 요거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예요. 근데 이 실무교육을 꼭 받아야지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무교육 이수 의무자는 1. 등록신청자 및 책임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두 종류가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돼요. 그 중에서 등록신청자 및 책임자인데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사원 임원 전체는 전부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즉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한 책임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일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무교육을 받을 때는 실무수습을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도 등록 신청하거나 또는 법규정의 사원임원이 되거나 또는 책임자가 될 수 있어요. 실무교육 실무수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가 박스에 둘러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한다든가 또는 법규정의 사원 대표자 임원된다든가 또는 책임자가 되려는 자는 실무교육 실무수습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두 번째, 과거에 개공으로 등록을 하여 중개업무하다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다시 한다든가 또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법규정의 대표자 사원임원이 된다든가 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도 이와 같은 실무교육 및 실무수습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는데요.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고용신고 일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무수습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실무수습이라는 것은 중개업소에 근무해야 된다 그 말인데,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한다는 것은 결국은 중개업소에 근무하라는 거니까 실무수습을 받는 건 아니고 실무교육만 받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지만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소공으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박스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과거에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소공이 되려는 자, 또는 두 번째 과거에 개공으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소공이 되려는 자, 이런 사람은 실무교육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 장 넘어가면 실무교육의 내용이 있습니다. 실무교육의 내용은 박스에 있는데요. 개공이 되었을 때 또는 소공이 되었을 때 꼭 알아둬야 될 법률 지식입니다. 즉 개공이나 소공으로 근무하면서 꼭 알아둬야 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배우고, 또한 부동산 중개 및 경영에 대한 실무를 배우며 직업 윤리를 배웁니다. 세 가지죠. 법률 지식, 중개 및 경영에 대한 실무, 직업 윤리 등. 이때 교육 시간을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28시간 이상
32시간 요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거 받을 때 공짜가 아니라 교육비를 내죠. 지금 나흘간 정도 교육받는데 12만 원 내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벌써 한 4년째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교육비는 저렴하게 12만 원 내면은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직무교육이 있어요. 직무교육은 중개 보존이 되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입니다. 근데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고 또는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자는 보존이 되려는 자인데요. 중개보존은 고용신고 일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이거 받지 않으면 중개보존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과거에 중개보존으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존이 되려는 자는 면제받습니다. 직무교육의 내용과 시간도 중요한데요. 직무교육의 내용은 중개보존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아둬야 될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업윤리. 중개보존이 받는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필수교육이 바로 연수교육이에요. 연수교육은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추가로 받는 교육인데요. 이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입니다. 연수교육을 나중에 추가로 받아야 될 대상 의무자는 개공 및 소공입니다. 즉, 실무교육을 받아서 개공이 됐거나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서 소공이 되었다면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 받고 2년 될 때까지 또 받고 2년 될 때까지 또 받고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특히 동그라미 2번.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개공 및 소공이 된 자가. 근데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은 그거 교육받으라고 통지해야 됩니다. 즉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받아야 되니까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두달 전까지 교육 대상자인 개공 및 소공에게 연수교육 받으러 오세요라고 통지해야 됩니다. 그럼 연수교육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연수교육도 받았으면 연수교육 받고 나서 2년이 되기 전에 또 통보해야 됩니다. 근데 통보는 두달 전까지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교육 통보는 연수교육 통보는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소공에게 실무교육을 받고 2년이 되기 두달 전까지 연수교육 받으러 오세요라고 통보해야 되고 연수교육을 받았다면은 연수교육 받고 또 2년이 되기 두달 전까지 또 연수교육 받으러 오세요라고 또 통보하고 또 연수교육 받았으면 또 연수교육 받고 2년이 되기 두달 전까지 또 연수교육 또 받으러 오세요라고 계속 2년이 되기 두달 전까지 계속 통보해야 되는 거죠. 연수교육의 내용과 시간도 중요합니다. 연수교육의 내용은 소공으로서 근무하면서 꼭 알아둬야 될법 제도의 변경사항을 배워야 합니다. 법이나 제도가 바뀐 내용, 즉 쉽게 해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개 및 경영에 필요한 실무, 직업 윤리를 배웁니다.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에서 16시간 이하 범위 안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 235페이지 보면 큰 2번 중간에 임의 교육이라고 있어요. 임의 교육이라는 것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이 임의 교육 내용이 바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 교육 가리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고 했어요. 실시권자 및 대상자 읽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 즉 개공, 소공, 보존, 사원, 임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은 실시해도 되고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예방 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는데 개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실시해도 되고 소공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 보존 임원을 사원을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 10일 전까지는 예방 교육 받으러 오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근데 예방 교육 받으러 오라고 통지를 했는데 교육 안 받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으러 오세요라고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보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예방 교육을 안 받으러 가죠. 그래서 예방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즉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 등이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지원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필수 교육인 실무교육은 교육비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법 개정에 사원 임원 될수 없어요. 책임자 될수 없어요. 소공인 될수 없어요. 또한 직무교육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보조원이 되려는 사람이 직무교육을 미리 받지 않으면 중개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 없다 이거예요. 또한 연수교육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연수교육 받을 개공 소공이 2년마다 안 받으면 그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떨어져요. 그래서 필수교육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방교육만 받을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으러 와. 그래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이 예방교육비만 지원할 수 있고, 그외 나머지 교육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37쪽이 이제 보칙인데요. 보칙에 해당되는 내용은 2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보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세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업무위탁입니다. 238조. 업무위탁이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업무를 다른 기관에 하청 주는 것을 업무위탁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업무위탁의 근거 규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국가가 할 일을 협회 등에 하청 줄수 있다 해놨어요. 어떤 업무를 하청 줄수 있는지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를 두 가지로 규정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1번 필수 교육 업무의 위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39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위탁. 이같이 필수 교육 또 하나는 시험 업무 두 가지를 국가가 하청을 줄수 있다 이거예요. 그중에서 필수 교육 업무는 시도지사가 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는데, 시도지사가 다른 기관에게 니들이 대신 교육 실시하고 교육비는 니들이 대신 받아라 이렇게 할수 있다 이거죠. 어떤 기관에 교육을 대신 실시하라고 위탁할 수 있냐? 빡세게 나와 있어요. 1번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다 위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부동산 학과가 개설된 학교, 여기서 학교란 대학교나 또는 대학을 말하는데, 한 27개의 대학이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대학교, 서일대학교, 명지대학교, 한성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약 27개 대학에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요. 그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나 또는 대학에다가 니들이 대신 실무교육 실시하고 실무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비는 니들이 대신 받아서 니들이 수익 가져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협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협회라는 것은 개공이 만든 친목단체죠. 세 번째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에 하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39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라는 것은 시험지 인쇄하고, 시험장 빌리고, 감독관 배치하고, 답안지 수거해가고, 시험 공고하는 거, 이런 거를 다른 기관에 하청 줄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하청 줄수 있습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란 원칙은 시도지사지요. 근데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시도지사가 시행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라는 의결이 있으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장이 됩니다. 따라서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도지사일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일 수도 있죠. 즉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하청 줄수 있어요. 즉 위탁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 밑에 박스에 있네요. 일단 협회 위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공기업 또는 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학교에는 시험 업무는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부동산학과 개설되어 있는 어떤 대학교에다가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위탁하면 그 학교 교수들이 자기네들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학교 등 대학은 교육 업무는 위탁받을 수 있어도
시험 업무는 위탁받지 못한다는 제점을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39페이지 보증에서 두 번째 내용이 포상금입니다. 거기다 별표를 새겨놓으시고, 포상금에서 매년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여러분도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법령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간첩 신고가 아니라 불법 중개 행위를 한 자를 신고 고발했을 때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는 것이죠. 그럼 포상금 지급의 신고 대상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록관청은 포상금 준다 이거예요.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것은 신고 대상자를 등록관청인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가서 신고한 자 또는 신고 고발 대상자를 수사기관 하면 이제 경찰서나 검찰청을 말하는데 거기 가서 고발한 자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보상금을 줄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자를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을 줄수 있느냐? 1, 2, 3 이렇게 나와있어요. 무부증이라고도 합니다. 무부증.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죠. 즉 법제 구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줄수 있다. 그다음에 2, 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줄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하면 틀립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신고 고발해도 보상금 안 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인데 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양수대여 받은 자를 신고 고발하더라도 등록관청이 보상금을 줄수 있습니다. 얼마를 줄수 있느냐? 박스 밑에 나와 있어요. 보상금에. 보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을 하는데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한건 신고할 때마다 50만 원 준다. 근데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고갈될 수 있죠. 등록관청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한테 이와 같이 신고 고발 대상자를 어느 달한 5천 명을 신고했어요. 5천 건. 그럼 5천 건만 해더라도 그 돈이 엄청나. 그럼 동작구는 보상금 지급할 돈이 고갈돼서 없어. 그런 거가 있을까 봐.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전부 한번 들려요. 일부에다 동그라미에서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고지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느니 이러면 틀린 거예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어요. 그 일부라는 것은 뭐냐? 한 건당 100분의 50 이내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즉한 건당 25만 원까지 국고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거죠. 네, 넘어갑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본 거예요. 예, 그런 거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교재는 어딜 쭉 넘어가냐면은 교재 200, 보상금 지급에 대한 거 보고 242쪽 보면 보측에서 3 행정수수료가 나옵니다. 행정수수료. 그래서 242쪽 행정수수료. 요거는 납부하는 돈이에요. 납부하는 거. 오늘 공부했던 중개보수는 개공이 받는 보수고 이거는 반대로 내야 되는 수수료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를 낼지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정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봅니다. 1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하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의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를 납부하는 경우는 총 6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1, 2, 3, 4, 5, 6 이거를 시험장에 갈 때까지 외워두셔야 합니다. 거기 시험 나와요. 별표 두개 놓으세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본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자, 응시했고 합격했어요. 합격하면 자격증은 공짜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를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을 할 때는 내야 됩니다.
즉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을 때는 자격증 교부한 지도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그 별도의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근데 3, 4, 5, 6 네 가지는 전부 사무소 소재지 시군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 물론 등록증을 받을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그냥 보증 설정에 따라서 신고하면 등록증은 그냥 받습니다. 그렇지만 4번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돼서 재교부 신청할 때는 이때는 사무소 소재지 시군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되죠. 5번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죠. 따라서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고표증을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6번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돼서 다시 재교부 신청할 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네, 이런 거 있고요. 그 중에 오른쪽에 243쪽 위에서 8번째 줄 양가로 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업무 위탁 공부했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이라는 필수교육을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도 있고,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시험 시행기관장이 위탁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럴 때는 시험 또는 자격증 재교부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았을 때는 그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즉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데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뭐 예를 들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대신 시험을 시행한다면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험 업무를 위탁한 시험시행기관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여 공고한 그 응시 수수료를 응시자는 납부해야 된다 그 말이고, 만일 실무교육 등을 위탁했다면 실무교육을 위탁을 만일 어느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위탁받았다면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대학은 실무교육을 위탁한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그 실무교육 수수료를 정하는데, 이같이 시험 업무 또는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금액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같이 시험 업무 또는 자격증 재교 업무 실무교육을 위탁을 했다면 당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그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지만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네. 네, 이런 건 중요하지는 않고 이제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꼭 기억을 해두시는데, 시험에 응시할 때 또한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이때 낸다. 그렇지만 자격증 받을 때 등록증 받을 때 자격증 받을 때 신고필증 받을 때 이때는 안 낸다. 그렇지만 다시 달라고 재교부 신청할 때는 내야 된다. 이걸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치까지만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44쪽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공부한 내용 제가 뭐 시간이 너무 늦게까지 해서 복습을 안 해드렸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는 꼭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